그거나고선이나빠다이라고 오늘은 필리핀 시큐리티 가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억하시나요? 예, 스완스파 마사지 편에 출연했던 루니입니다. 예, 릴렉스. 오늘은 시큐리티 가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name? 존킨스. 존 켄입니다. 실제 저희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가드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외주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오늘 처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이 일을 한 지는 6개월이 됐고 6개월 정도 가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 샵으로 파견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면 이 복장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얼핏 보면 필리핀 처음 왔을 때 이분들을 경찰로 알았습니다. 이 나라 경찰들은 오히려 티셔츠를 입고 다녀갖고 오히려 더 경비원처럼 보이고 이 시큐리티 가드를 하시는 분들 복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한국 경찰의 제복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선 제복을 보면 많은 휘장이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어깨에 있는 마크를 한번 보십시오. 소시아라는 시큐리티 가드 학교를 수료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파드파워 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비업체 멤버십 단체입니다. 그 파드파워라는 멤버십 회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많은 브론즈하고 휘장이 있는데 이 친구는 브론즈 크로스라는 시큐리티 회사 에이전시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마크를 보면 저 친구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에도 그 에이전시 마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가드를 볼 때 뭘 보면 될까요? 오른쪽 마크를 보면 아, 이 친구가 어느 학교에서 어느 단체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수료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슴에 이 친구가 속해 있는 단체들 그런 단체 소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에 가면 그 단체 중에 실제 나한테 월급을 주는 에이전시 에이전시의 명이 여기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도 이 브론즈 크로스라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어갖고 이 친구가 파견이 나와서 저희의 경비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지고 있는 총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실제 총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방송 편의를 위해서 장난감 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총기, 이런 소형 총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친구이고 그래서 작은 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요. 은행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물건이 많은 곳은 M16이라든가 큰 총기, 화기를 허가받은 친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시큐리티 가드가 되려면 우선 이 학교를 아카데미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존칸이 졸업한 아카데미는 여기 소시아라는 이 시큐리티 가드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이 아카데미의 경우에 이 소형총을 쓸 수 있는 권한하고 교육을 배우는데 6개월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며 그때 들어간 돈이 5,500페소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6개월 교육을 받으면 가드로서의 자격증이 주어져서 여기저기 가드를 요청하는 곳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6개월에 5,500페소요? 네, 6개월에 5,500페소입니다. 물론 학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낸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신체 조건이라 이런 거는 사지 멀쩡하면 되고요. 특별히 제한을 가지는 건 없고 다만 유단자 뭐 합기도나 태권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단을 가지고 단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태권도를 배웠고 근데 올해는 안 배웠대요.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배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린벨트랍니다. 우리로 따지면 녹색띠죠.
show me taekwondo, please. Okay? Okay, later. Now, please. (웃음) 자, 이게 필리핀 4개월 배운 태권도 실력입니다. 잘하는데요? 네. 저는 유단자입니다. 대한민국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미. 핫! 핫! 옆차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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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근육 손재가 오래돼서 어쨌든 우리는 유단자입니다. 태권도로 한국과 필리핀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큐리티 가드들은 실제 총을 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총을 언제 사용해도 되는지를 배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국분들이 가끔 술에 취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이 친구의 제재를, 이 시큐리티 가드들의 제재를 뭐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나라에서 부여된 법의 권한으로 총을 갖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친구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필리핀 여행하실 때 이런 가드들 보면 꼭 그 통제에 따라주면서 안전하게 여행하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코파타.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빌란, 땡큐, 땡큐, 땡큐. 아코 우리 꼴. 땡큐. 리포터, 수완스파 사장 루니. And then, 가드, 협조, 수완스파 가드. 여기 와서 투데이 메인 게스트, 아코 카푸나바. 네, 저 또 뭐 하는 뜻이야?